2015년쯤에 랩 쓰는 나 two is later 성장했지 보는 사람마다 쏟아지는 박수가 채가 새로 가끔 보이는 포기는 날까도 날까고 일어나 껍질을 부셔 AJ1 내가 너를 부질러 나도 넘겨도 왜 가지고 더 싸져 야 음은 들겠지 들어봐 앨범 스물 전에 백파나 최고 될거 양호네 조만 네이버스 마투씨가 버전인 J1 가도 가도 잘 안되긴커녕 더세 저센척 안해 for real 가져 가져 자 가져 뜨면 뭐 사라지지 않고 더세 날 알고 싶다면 다 열어고 좀더 깊이 듣고 싶... 형 저기 봐 저기 봐 진짜 와 나 진짜 저런 데서 보고 싶다 저기 회색 옷 보고 오! 저기 요즘 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? 미안 아직 죄송해요 너무들 짓궂어 저 뒤에서 누나 예쁘다고 하는 형들이 아니다 너 그 긴장해서 횡설 수설 중 난 아직 18에 고딩 솔직히 누날 넘보는 것 자체가 고집 부리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걸 고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보니 형들이 놀리려는 거지 상상도 잠시 누나에게 시선 집중하게 돼 아우라 그 자체가 빛나지 미숙하게 내 마음을 전한 등기 귀신에 집중 덕질 없이 그땀이 흐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 주위에 명이 오든 나 오글거리는 멘트가 막 그녀 잡았을 거야 이건 최초의 자신감 이건 장난이 아니지 기분의 약한 시각을 가리키고 너의 반응은 나 맘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눈을 뗄 수가 없는 이유 완벽한 네 곡선은 내 습관 넌 베스트 주위의 남자들은 TCU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녹색으로 물들었던 집앞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빨간 빛이 보이기 시작해 우세한건 녹색이 전 빨간색으로 원할게 고딕을 테스트해 이건 마치 색카드 뒤집기 시합 어디가 좋아 여름 날씨에 굳이 무리하게 고집해 입었었는데 우리 시즌 다 의리웠네 서늘한 날씨에 박시한 후디면 어딜 가더라도 편한 느낌의 드럼 물 만난 물고기가 돼 yeah. 7월 8월 국산 바나나가 생산될 정도의 무더위 속 뜨거운 작업 무릎 위에 뜨겁게 달아오른 내 열정은 지속됐지만 과연 작업 높은 선풍기가 필요한 필수 이건 난 이제 찾는데 다행히 얼마 전 찾아 야야 오늘 뭐해? 참참하니 말 잘 못 나왔어 답 시간 부족해 너랑 할일 많아 제가 풀지 못한 우리 숙제도 구체적 계획 없고 정답이야 나 그 어떤 문제도 빨라 적응한다는 게 당연한 시간과 racing 하여튼 난 이런 참에 수원행 바닥 난다 게이징 서푸른 계획에 우리 시계는 wasting 나 시간은 겸업이 하지 말자 바보처럼 멍청이지 말게 돈 주고도 못 사는 비싼 너의 맘에 필요한 건 시간 너를 향한 진심 보여줄 수 있게 거짓말 같아도 금보다도 소중한 너와 있는 시간 말이 필요 없어 Hey! I need a time to take a break and chill 내 손목에 watch will keep you home I wanna have a good time with you hey. 하지만 오늘 시간 없어 gotta move 시간 없어 gotta move Tick-tock 시간 없어 I need you Tick-tock 시간 없어 gotta move Tick-tock 이 한마디면 sin stealer 한마디도 아니야 한 글자로 first killer 라이브라면 관중들은 다 등고 서로 마치 thriller 어린 놈의 베테랑 랩에 남는 요로 나한테 봤어
사장님보다 길어 물량 욕심내지 않아 많을 필요가 없잖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냐 보여짐은 돋보임이 중요 이게 맞아 그런다면 애들이 맞아 최고 명대사로 남아 너? 내가 전이면 주변에 전이 누구도 전해 난 모르게 전이 전해 적은 전해 전이 날 모른데 미안해 초면에 그래도 난 좀 살았던 건데 I guess 뼈비 사람들이 소문은 나를 전해 갈래로 나눠진 길은 항상 답없이 무한정인 범위로 날 당황시켜놓지 남들과 달라질까 갸우뚱 거리면 놓치고 혹연의 길이 틀리면 괜히 얼굴 붉힐까 수없이 고민해 또 머리 꿀리다고 장난 아침반에 의지해 방망대 같은 바다를 수용해 방향은 정확하지 않게 그 수수께끼 같은 목표점에 가라 그래 언제부터 막이 내 길에 개입해 날 맘대로 움직여 또 갈 길을 정하고 행동도 다 지 맘대로 하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지나 포기한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전에 밀고매로 내가 넘어지면 쌤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음악이 자식이 잡아준 탄탄대로 함성을 계속 움직여내고 또 새로운 방향을 알려줘 나타선 노아의 방주